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스텔라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이 시리즈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주제, 스텔라 대 리플, 비슷하지만 다른 길, 이걸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 두 코인 처음엔 목표가 같았잖아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근데 지금 보면 가는 길이 상당히 달라요. 같은 곳에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전략과 철학을 가지게 됐을까? 그 차이가 뭘까? 한번 파헤쳐 보죠. 시작은 그 제드 맥칼렙이라는 인물이었죠. 리플 공동 창업자였다가 나와서 스텔라를 만들었으니까요. 출발선 자체는 뭐 같았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초기 비전은 거의 동일했어요. 기존 금융 시스템, 특히 국제 송금, 이거 너무 느리고 비싸다. 이걸 블록체인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뭐 이런 거였죠. 하지만 그 어떻게 이 부분에서 길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뭐랄까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었다고 봐야죠. 리플부터 한번 볼까요? 리플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기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쪽을 택했죠. 은행이나 큰 송금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했고, 어떻게 보면 스위프트 같은 기존 인프라를 자기들 기술로 좀 개선하려는, 네 맞아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아요. SBI나 PNC 은행, 이런 이름들이 딱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리플의 핵심은 역시 리플넷이죠. 기관끼리 쓰는 메시징 겸 결제 네트워크, 그리고 필요할 땐 XRP를 브릿지 통화로 써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ODL, 온디맨드 리퀴디티, 이게 또 중요하고요. 이 방식은 기존 금융기관들한테는 좀 익숙하고 신뢰감을 준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뭐랄까 네트워크 검증자 수가 좀 적고 리플사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비판, 그래서 탈중앙화 논란이 계속 있었고요. 게다가 지금 진행 중인 SEC 소송, 이게 바로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된 그런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은 기존 강자들하고 협력해서 시스템 내부에서 좀 바꿔보자, 이런 거군요. 반면에 스텔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린 거죠. 그 금융 소외계층,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서비스 받기 어려운 사람들, 이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였죠. 네, 맞아요. 스텔라 철학의 핵심은 모두를 위한 금융 인프라, 이거거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말 누구나 어디서든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가치를 주고받게 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스텔라 네트워크라는 개방형 블록체인이 있고, 또 각국 통화랑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앵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 앵커라는 게 쉽게 말하면 현실 세계 돈을 스텔라 네트워크 안에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주거나 뭐 반대로 바꿔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하고요. 그 머니그램 파트너십으로 송금 비용 확 낮춘 거나 서클, USDC 발행사죠. 거기랑 협력하는 거. 심지어 UN 통해서 구호자금 보내는데도 쓰운다고 하니까 확실히 스텔라가 뭘 하려는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SCP 덕분에 거래 속도 진짜 빠르고요. 수수료는 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리플이랑 비교하면 훨씬 많은 독립적인 노드들이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받죠. 물론 스텔라 개발재단 SDF가 있긴 하지만 리플사만큼 네트워크를 직접 통제하거나 XRP를 대량 보유하고 있진 않거든요. 다만 아직 리플만큼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점유율이 크진 않다는 건, 이건 풀어야 할 숙제죠. 자, 딱 기억하시면 좋을 핵심 차이 한번 정리해볼까요? 리플은 기존 시스템과 공존하면서 점진적으로 혁신하겠다. 타겟은 금융기관. 그렇죠. 반면에 스텔라는 기존 시스템을 재설계해서 금융 포용을 이루겠다. 타겟은 개인과 개발도상국. 네. 파트너도 리플은 대형은행 중심, 스텔라는 핀테크나 NGO 같은 것들이 많고요. 맞아요. 수수료는 스텔라가 압도적으로 싸고 탈중앙성도 스텔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규제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SEC 소송 이슈 때문에 리플 쪽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결국 정리하면 리플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탑다운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고요. 스텔라는 개방성을 무기로 한 바텀업 혁신을 추구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낫다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서로 다른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요. 네.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지기보다
금융 시스템을 보는 서로 다른 철학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로운 점 같아요. 결국 사용자인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스텔라의 기술 구조, 왜 이렇게 싸고 빠를까? 이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스텔라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술 위에서 가능한 건지 그 비밀을 좀 더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미래의 글로벌 금융은 과연 리플처럼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방식이 주도하게 될까요? 아니면 스텔라처럼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방식이 결국 대세가 될까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